빵빵은 뿡뿡 빵빵은 뿡뿡 기다렸습니다. 와왕. 어! 괴물 누나다. 괴물. 괴물이라니. 야, 너 죽는다. 이거 뭐야? 내 방 다 어질러놨어, 올리온? 엥, 치우면 되지, 방금도 뿡뿡. 진짜 빨리 치워라. 엄마한테 다 잃는다. 엄마 없지? 방금 뿡뿡? 메롱메롱. 아, 진짜 너? 너? 여기 뭐야? 여기 지옥? 오리온. 악마다! 그래, 난 이 지옥을 지키는 악마다. 넌 또 지옥에 왔다. 아 왜요? 왜 지옥이에요? 누나 방 어지럽히고 안 치우고 누나 괴롭혔지? 어떻게 달지? 무서워. 이제 지옥 피아노에 가야 해. 지옥 피아노? 여긴 우리 엄마 방인데 우리가 지옥이라고? 똑같이 생겼잖아? 지옥에서는 응? 피아노가 못 쳐지는 건가? 한번 쳐봐야지.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 두렵다. 매직 피아노야. 매직 피아노라고요? 오! 또 그럼 천국에서 매직 피아노 치면 나 또 피아노 잘 쳐지는 거야? 쳐봐야지. 오! 근데 이렇게 변형돼. 우와! 어? 이건 뭐지? 오! 오! 엘리제를 위하여다. 오! 눌러볼까? 어? 어? 젓가락 행진곡? 오 대박! 진짜 잘 쳐줘! 합주하니까 진짜 재밌다! 와! 매직 피아노랑 같이 합주하니까 진짜 잘 쳐지잖아? 근데 과연 나 혼자서도 잘 칠 수 있을까? 여긴 천국이니까 가능하겠지? 오! 우와! 이건 뭐지? 악기는요? 오! 기타 소리야! 기타 음으로 바뀌었어! 오! 한번 쳐봐야지! 지금 캐논 변주고? 와, 내 손이 아닌 것 같아! 잘 쳐진다! 신나! 오, 신난다! 와, 천국 피아노 진짜 최고다! 진짜 최악이야! 손이 똥손이 된 것 같아! 어? 오바키 누나잖아? 저도 재밌게 놀고 있네? 누나! 누나! 리오나, 너도 일리 와! 어, 누나, 나도 천국 가고 싶어! 아, 제발 저도 천국 가게 해주세요! 누나 안 괴롭히고 누나랑 안 싸울게요! 으아! 어! 오, 누나! 어, 오리온이다! 오마키 누나, 미안. 다신 누나 방 안아줄게. 어, 그래? 약속이다. 어, 약속. 어, 근데 누나, 이거 뭐야? 응? 이거? 매직 피아노! 매직 어? 피아노? 어, 잘 봐. 피아노 합체! 오! 오, 뭐야, 뭐야. 피아노가 합체됐어. 자, 너가 여기서 쳐. 내가 이쪽에서 칠게. 오, 오, 응, 응.
끼게 끼게. 우리 둘 다 너무 잘 쳐줘. 오 박수. 오 박수. 멋지지? 이게 바로 매직 피아노 덕분이야. 오 근데 누나 이거 아까 변신하던데. 또 변신할 수 있어? 또 변신할 수 있지. 너가 가장 좋아할 걸 보여줄게. 내가 좋아할 걸? 그게 뭐지? 다시 이렇게 길게 하고 오 이 끈을 걸면 짜잔 짠 기타가 되는 거야. 와 기타다 줘봐. 자 오 우와 기타처럼 몸에 걸 수 있고 좋다. 오 거기 있는 1, 2, 3, 4번 버튼 중 하나를 눌러봐. 여기 1, 2, 3, 4 오 오 오 오, 노래가 나오네. 우와 맞지? 신기하지? 와 이거 진짜 재밌다. 좋아 오늘도 신나게 천국에서 매직 피아노로 연주하기 대성공. 키키키키오비키. 아, 오 너무 잘 그리잖아. 오 마이비키 그림도 진짜 잘 그리고 글씨도 너무 잘 쓴다. 어머머 세상에 너무 똑같이 잘 그렸다 세상에. 피언니에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비키 언니 저는 비키 언니를 만나보고 싶은 9살 정지윤입니다. 언니에게 팬아트를 보냈는데 제가 열심히 그린 그림이라서 마음에 들지 모르겠네요. 엄청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저도 보고 싶어요. 이렇게 야 어? 세상에 이렇게 그려줬어? 어머 대단하다. 비키 언니 사랑해요. 앞으로도 더 재밌는 영상 찍어주세요. 정지윤 올림. 10월 1일 금요일날 보내줬는데 지금 11월이야. 미안해요 너무 많이 걸려. 또 많아요 지금. 야, 이거 다 읽어주려면 내년까지 기다려 읽어줘야 돼. 이거 어떡하니? 이렇게 아직도 지금 이렇게 한 박스가 이렇게 많이 들어있는데 이거 한 박스에 20개씩 들어있어. 이런 게 지금 한 14박스가 있어요. 17박스 3박스 더 왔잖아 오늘. 한 달 만에 읽어주는 게 너무 미안해. 이렇게 예쁘게 그려줬는데 아이 어떡하냐. 너무 늦게 읽어줘서 미안해요. 어머 어떡하니 좀 더 기다려야겠는데. 너무 예쁘고 편지도 너무 고맙고 저도 너무 보고 싶어요. 정지윤 오키님 너무 감사해요. 사랑해요. 부모님들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천일의 달처럼 한자기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손잡고